집 내에 심어져 있는 하수에도 방제를 해주게 됩니다. 무지개가 생기네. 네, 그렇죠. 햇빛이 받으니까 하수에도 벌레들이 많이 꼬이고 해서 방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시간 내에 심어져 있는 호박입니다. 호박. 호박 순을 담기 위하여 호박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초 양귀비가 날아왔어요. 그죠? 예. 화초 양귀비. 날아와서 꽃이 한 송이가 피었어요. 바람을 타고. 외롭지 않게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진빗물이 밑에 밑면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밑면을 중심으로 방지를 해줍니다. 오늘 1차로 수확한 들깨잎입니다. 들깨잎. 들깨. 잎을 따먹는 들깨. 농약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분사되는 것이 약합니다. 약하지만 마지막 부분 남은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방제를 또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상추는 오늘 아침에 따서 잎이 얼마 없어요. 깻잎도 오늘 아침에 큰 것들은 많이 땄고요. 어제 사과 방제하고 남은 약이라 약발이 약하죠? 약할 수는 있지만 일단 나머지 조금 밑에 남은 거를 부양거리기에는 아까워서 밭에 키우는 이것들에게 이렇게 방제를 해줍니다. 부양거리기에는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빗물이 있는 것을 완전히 그래도 방지하기 위하여